어릴 적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 엄마가 장난감이라도 사다 주신다 싶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장난감을 들고 막 동네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엄마가 로봇 태권브이 사다 주셨다 자랑합니다. 이거 봐라 로봇 태권브이 랄라랄라 태권브이 하면서 막 동네방네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하루는 엄마가 또 시장에 갔다 오시더니 새 운동화를 사오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검정 고무신의 여러분 용도를 아십니까? 혹시 뭐 신어보신 분, 뭐 연세 지긋하신 분들 다 검정 고무신 시대잖아요. 집신까지는 아니죠. 검정 고무신, 흰 검정이냐, 뭐 검정 고무신이냐 이런 건데, 이 검정 고무신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검정 고무신으로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조해 가지고요 트럭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흙과 모래를 담습니다. 그 빵빵하면서 막 자동차 노래를 합니다. 이게 검정 고무신이에요. 두 개를 또 엮을 수가 있어요. 검정 고무신 하나 가지고. 그러면 기차가 되기도 해요. 또이 검정 고무신으로 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 띄우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물결 타서 뭐 강으로 가다가 뭐 검정 고무신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뒤지게 혼나고 뭐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2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검정 고무신이 할머니 손에 들려지면 바로 무기가 됩니다.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이 싸가려면 새끼들 하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 검정 고무신을 벗고 새 신을 신고 자랑을 합니다. 나도 운동화 생겼다 하면서 막 운동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저의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국민학교 아셔요?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때 그 시절 장난감 운동화가 얼마나 저한테는 소중하고 자랑거리가 되든지. 지금 제가 그 장난감 자랑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장난감이다! 하고 자랑할까요? 제가 새 운동화 생겼다고 막 자랑합니까? 새 신을 신었다? 만약에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다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네, 지금은 그럴 때가,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깐 시골에 다녀왔어요. 이제 여름 사역 시작하면은 뭐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아버지 생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잠깐 얼굴만 뵙고 짜장면 한 그릇 드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날이 덥잖아요. 요즘 너무나 덥잖아요. 오늘도 38도까지 올라가요. 거의 이스라엘 날씨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40도가 넘어요. 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엄마 날 더운데 뭐 하셔? 그랬더니 아유 날 더워서 마을 회관에 가 있다. 왜요? 거기는 에어컨이 빵빵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또 그럼 거기 가서 뭐 하셔요? 라고 물어봤어요. 마을 회관에서 노인네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고스도 치겠습니까? 예, 고스도 많이 치겠죠. 뭐 하셔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겠니? 아들 딸 자랑하지. 아들 딸 자랑하지. 제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연세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도 하고 또 대학 교수도 하고 또 TV에 가끔 나오는 목사도 하고 있는 자식이 있고 그게 부모님께는 자랑거리가 되나 봐요. 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들을 자랑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들을 자랑하시면서 스스로 위안이 되시나 봐요. 위로를 받으시는가 봐요. 자식들이 뭐 용돈을 10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식인가요? 아니면 돈좀 많이 모아놓으셨나요? 통장에 좀 잔고가 많으십니까?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 어떻게 좀 성과 좀 오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뭐예요? 스펙인가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니면 여러분의 예쁜 외모인가요? 몸매인가요? 뭘 자랑하십니까?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자랑거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요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자랑거리 많습니다. 난 더 많습니다. 왜?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건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랑, 바울의 그 스펙을 보면 정말 화려해요. 여기에다가 뭐까지 더 추가했느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저 시골 촌뜨기. 그런 깡촌에서 무슨 전라북도 부안군 개화면 용화동 3819번지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의 고향은 지금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남의 동네, 다른 동네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버스가 와요. 저희 동네는 여전히 그런 동네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자랑이 결코 나한테 유익은 되지 않지만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고 또 주님의 그 계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령한 은혜, 은사, 아니 신령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시거나 계시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으로 또 환상을 본 사람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간혹 계십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본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합니다. 뭘 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봤던 환상과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보지 않은 것처럼 그는이라는 3인칭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요, 셋째 하늘인 낙원을 본 사람입니다. 낙원. 자, 사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낙원이 어떠한 곳인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도 안 되는 말씀을 바울은 들었어요. 감히 입을 벌려서 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천국을 본 사람이 또 낙원을 본 사람이 또 나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계시록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에 자세히 천국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뒤쪽에 있는 21장과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장에 걸쳐서. 물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또. 자, 천국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몇 군데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진짜 구약성경을 뒤지고 있어요. 그렇게 뒤지다는 뒤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여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이런 곳이야. 다시는 죽음도 없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 인간은 이 죽음에 가장 약합니다. 예, 죽음. 거기는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어요. 거기는 고통도 없는 곳이야. 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이 안에는, 이 땅에는 죽음도 있어요. 슬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런 게 전혀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 모두 다 사라지고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 주님,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저 하늘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 거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저 하늘에 천국을 소망합시다. 거기는 사랑만이 넘칩니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할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어느 정도냐, 2,200km입니다 여러분, 2,200km.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네? 잘 모르세요? 자, 서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약 600km 나올 겁니다. 제대로 이렇게. 자, 2,200km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가로 세로가 2,200km. 자, 그 다음.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성벽. 자, 성벽입니다. 사람의 치수로는 144규빗이요. 자, 성벽은 65m입니다. 자, 2,200km 정사각형의 65m. 상상해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것.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술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추추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읽으세요. 왜 안 읽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일곱째는, 여덟째는, 아홉째는, 열째는, 열한째는, 열두째는. 야, 이런 보석 들어보셨어요? 이런 보석 이름이나 알고 계셨습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많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들이 가야 할 천국입니다. 여러분 집에 보석 얼마나 있어요? 숨겨두신 거. 금 있습니까? 몇 돈짜리예요? 다이아 있어요? 그건 보석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왜? 천국은 깔린 게 보석이거든요. 기둥 하나가 그냥 진주 하나라도 있대요.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그 진주 코딱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쌓아둔 그 먼지들 다 가지고 오세요. 천국에 쌓아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제가 꿈속에서 정말 밝고 아름다운 곳을 갔거든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아름다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꿈에서 다 깼어요. 깼는데 요즘은 깨면 인상 속입니다. 근데요, 그때는 깼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제가 가야 할 천국. 천국을 보셨습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자녀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구하신 주님도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십니다.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거해야 될 천국, 이게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땅에 만족하고 있으며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들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냥 단칸방이라도 비좁아도, 아니 지하 월세방이어도, 저희 집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온 집안이 그냥 다 곰팡이에요. 전부 다 벽이고 뭐 그냥 다 곰팡이. 26일 후에 유럽 갔다가 돌아왔더니 문을 여는데 막 집안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아이들의 몸에 싹 뭐가 막 나옵니다. 온몸에서 막 이상한, 막 얼굴에도 막 이상하게 막 터지고, 야 얼굴 좀 잘 씻어, 너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아. 온몸에 막 뭐 피부병처럼 올라와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온 집안이 막 곰팡이야. 그 곰팡이 균이 온몸에 다 침투했나봐요. 그걸로 아이들이 막 처음에 아토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저도 작은 방에 들어가보면 들어가자 막 재채기가 납니다. 콧물이 막 질질 나와요. 겨울도 아닌데 환절기도 아닌데.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거할 곳은 바로 그 아름다운 보아라 천국. 그게 소망이 아니면 뭐 미쳤다고? 한 번은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집에 가는 길에, 밤늦게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일반인이었으면, 이 목사 얘기를 안 가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었으면 이런 환경에서 살지 않지 않겠어? 여러분이 거해야 될 천국,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마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추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내가 세상
상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망치리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낙원을 봤음에도 자신이 봤다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바울이 본 것을 그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과대평가할까봐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그 체험들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마치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봤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90년대에 내가 본 천국 이런 책이 히트를 쳤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천국 봤다고? 지옥을 봤다고? 좀 들려줘봐. 이게 좀 어떻게 생겼어? 궁금해. 요즘도 여러분 인터넷을요 치고세요. 천국과 지옥 해보세요. 그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런 것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요 강사로 모시면요 서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대접하려고 그래요. 왜요? 더 가까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분이 축복해주면 기도해주면 뭔가 자신에게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보지 않은 것도 마치 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과장합니다. 과장해요. 그래야 사람들은 그거 더 관심을 갖고 매료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고 여러분 직접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천국과 지옥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도 직접 보시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방금 읽어봤잖아요. 21장 22장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들을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감추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러지 않았어 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방금 전까지 다른 사람이 봤어요는 곳으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그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약점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완벽하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 너무 완벽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시를 줬을 거예요. 특히 우리 자매들은 그 가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시네라고 합니다. 이런 가시네. 가시가 너무 많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세 번씩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8절에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말씀을 응답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여러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네. 그 은혜가 족하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지내 환란이 닥쳐와 지난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또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새벽에 쭉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속에서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들, 감동들, 나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했던 그 지나갔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연약함 앞에, 그 나의 죄가 앞에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또 엎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 베풀으셨던 그것들 생각하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가시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워 계십니까? 그것이 육신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내면에 있는 그 상처들로 인한 열등감, 그리고 또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죄책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봐라. 너에게 있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아닐까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열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 고통이 있느냐 힘드냐 그렇게 세상이 힘드냐 그렇게 살기 힘드냐 뭐가 그렇게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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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죽겠어 그럴 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 예수님보다 힘들어? 네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아팠어? 네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외면당했어? 너 그렇게 예수님보다 슬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불러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줄 거라고 믿었어요. 율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학벌이 또 권력이 돈이 명예가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거긴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발견되니까 더 아름다운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죽는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자랑 삼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들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하기 전에 11장에 이미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그 바다를 떠다녔으며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들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그 염려가 오히려 그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쓰러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간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크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일입니까? 쓰러진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진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근심은 뭐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이미 죽었어요.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어 미친놈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어? 아니 내가 볼 땐 세상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 유스비언 캠프 10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기회,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라고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중동지역 요르단에서 선교사님 두 가정이 신청했어요. 유스비전 캠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먼 요르단 땅에서 선교사에 가신 그 선교사님들에게 유스비전의 소식이 들려져서 이 땅에 와서 영적 충전을 하려고 유스비전 캠프에 두 가정이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야, 그 요르단에서 오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 그분들의 참가비 받지 말고 잘 섬겨라. 내가 갚아줄 거야. 예, 아멘. 그리고 그 새벽에 제가 축구한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참가비 받지 마라. 가정이라고 해서 한 서너 명 되는 줄 알았어요. 두 가정이래요. 몰랐어요. 8명이에요. 8명이면 7만 원만 계산해 보세요. 큰 돈이에요. 받지 마라. 내가 더 갚아줄 거야. 은혜를 사모하면서 방학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방학이 되면 왜 유스비전 캠프에 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방학의 소망은 기다림은 유스비전 캠프예요. 그들에게 유스비전 캠프가 생명수와 같아요. 그래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이번에 한 35개 교회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반절이 왔던 교회고 반절이 처음 오는 교회예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처음 오는 교회들은 왔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니
10년 내에 오는 교회 있고. 우리에게는 유스 비전 캠프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마지못해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촉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영혼을 섬깁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올 여름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름이 끝났어요.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나 해외여행 다녀왔어. 놀다 왔어. 가족끼리 휴가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재밌었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속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속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길 원합니다. 여들이 요신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십일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섬겨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 나간 영혼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진 영혼들 주의 말씀 등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영혼의 구령에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그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고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